승희쌤의 영상쇼 프리미어에서 재미난 이런 보케 이미지의 타이틀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이렇게 파티클 빗소스와 함께 이렇게 타이틀이 점점 나오는 이런 모습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소스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소스는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케와 관련된 요런 영상 소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온 소스는 미리 보기를 해서 한번 보자면 요렇게 옆으로 빛이 흐른다거나 또 요런 망점의 보케 이미지 라이스 소스 되겠습니다. 자, 뉴 시퀀스를 하나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퀀스 1920-1080 해상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캐논의 1080p 이 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해볼게요. 자, 시퀀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블랙 비디오를 하나 먼저 밑에다 깔죠. 자, 여기 밑에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보케 이미지 요 영상 소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밑에 블랙 비디오는 영상 소스 길이에 맞출게요. 자, 보케 이미지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합성 모드를 스크린 형태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릭 영상 소스도 가져올게요. 마찬가지로 합성 모드는 스크린을 줍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겠죠? 자, 길이는 가장 짧은 것에 영상 길이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블랙 비디오를 하나 더 줄 겁니다.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를 하고요. 여기 주는 블랙 비디오도 합성 모드는 스크린입니다. 자, 어떤 효과를 하냐면요. 렌즈 플레어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자, 이펙트 패널에 가서 렌즈라고 검색해보죠. 제널레이트에 있는 렌즈 플레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빛 느낌의 요런 이펙트 되겠고요.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렌즈는 크기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렌즈 플레어의 위치를 요렇게 하단 중심쯤 요 정도로 해볼까요? 아, 제가 한번 값을 넣어보죠. 680에 한 600, 아, 요 정도 하단에다 줬습니다. 자, 요거는 점점 나타난 위치. 정 가운데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운데. 자, 제가 위치를요. 플레어 센터를 1,600 정도로 해서 가운데쯤에 배치되도록 하고 스톱워치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한 천천히 진행할 거라 1초 25프레임 정도 갔을 때 아까 여기 진행했던 걸 한 680 정도로, 그러면 빛이 가운데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이때 물론 뭐 같은 값으로도 괜찮지만 이지 값 조절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플러 인터폴레이션 이지 인 앞부분을 빠르게, 그리고 화살표를 펼쳐서 그래프를 만지죠. 마음에 듭니다. 좀 빠르지만 천천히. 근데 빛이 조금 강한 것 같으네요. 오퍼시티 즉 플레어 브라이트니스 밝기도 한번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밝기는 시간은 한 15프레임 정도 갔을 때 여기는 밝기가 50 정도 줄까요? 네, 좋네요. 스톱워치 누르고요.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가는, 즉 아까 1초 25프레임이죠? 여기서는 Go to next 키프레임을 하면 요 키프레임을 찾아옵니다. 거기는 0%로 사라지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사라지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직접 블랙 비디오에 내가 빛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CS6 버전이나 이런 데서는요. 뉴 아이템을 눌렀을 때 여기에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C 버전에서는 옛날 스타일, 레거시 스타일의 타이틀을 쓰려면 파일, 뉴, 레거시 타이틀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일단 글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제가 무비 타이틀이라고 넣었고요. 글자는 약간 납작한 요런 글자로 해야지만 조금 느낌이 재미나겠죠?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위치는 여기 라인과 이렇게 만나지도록 글자를 썼습니다. 자, 사용한 글자를 위에 트랙에 배치를 하고요. 크기를 맞춰보죠. 약간 큰 것 같으네요. 조금만 사이즈를 줄여볼까요? 위치를 다시 잡겠습니다. 네. 자, 타이틀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타이틀에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가지면서 합성 모드가 필요합니다. 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도록 오버레이라고 하는 효과를 주죠. 그랬더니 밑에 망점하고 잘 오버레이 되는 요런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아, 하나를 더 복사해 볼까요?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 그랬더니 조금 선명하게 오버레이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타이틀을 살짝 위로 길쭉한 느낌으로 해볼까요? 어스펙 레티오를 75,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네. 아래 거랑 똑같이 표현돼야 되니까 밑에 건 버리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사진 이미지 하나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블루 스트릭이라고 하는 요 사진인데요. 자 요 위에다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길이는 1초 20프레임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피드 듀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R 1초 20프레임 정도로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어도 이펙트 컨트롤에서 합성 모드는 스크린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보자면 이렇게 글자 있는 쪽으로 살짝 내려와 줘야겠죠? 요 라인 효과입니다. 자, 요거를 살짝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위치에 가서 포지션의 스톱워치 그리고 엔드 위치. 자, 엔드 위치는요. 현재 비디오 클립, 즉 비디오 트랙을 활성화를 시키고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를 누르면 시작과 끝으로 옮겨집니다. 자, 끝에 위치에 갔을 때 살짝 움직여지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지는 한 1400하고 위치를 줬습니다. 자, 워낙 조금 약한 거라 그렇게 티는 나진 않네요. 좋아요. 이렇게 한번 모습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더 해볼까요? 스트릭 MOV. 자, 이 소스도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소스 되겠고요. 자, 위에다 얹어줍니다. 반드시 이펙트 컨트롤에서 합성 모드는 스크린. 그래야 밑에 있는 것들이 같이 나타나지죠. 위치값 잡아서 정확하게 이 라인하고 좀 일치를 시켜보죠. 좋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라인이 흘러가는 소스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기 조절하는 애니메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필요하죠. New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OK. 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위에다 배치하고요. 배치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 스케일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펙트에서 우리는 트랜스폼 이펙트를 주겠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스폼? 비디오 이펙트에 트랜스폼. 아, 여기 있지 않네요. 디스토트에 트랜스폼. 디스토트에 있는 트랜스폼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 스케일을 조절할 거면 기본 모션에 스케일을 해도 되지 않나요? 요걸 해주게 되면요. 종이가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종이만 스케일이 조절되지 밑에 있는 레이어 전체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션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첫 위치는 아주 조그맣게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을 50% 이렇게 작은 스타일이고요. 약간 시간이 지나서 1초로 해보겠습니다. 1초 지났을 때는 스케일이 100%가 되도록, 그리고 다음 전체 끝으로, 즉 화살표 아래 가기 이렇게 해서 끝에 와서 화살표 한 프레임 전, 여기에서는 120% 정도로 스케일을 키워보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쭈안 커지는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약간 시간차를 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 인, 그리고 스케일 옆에 화살표를 펼쳐서 이 이지 값을 조절 한번 해봅니다. 자, 이때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보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급박하게 커지다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는 이런 스케일 모습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 블러도 살짝 조절해 볼까요? 자, 패스트 블러 한번 줘보겠습니다. 패스트 블러.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들어가고요.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우리가 스케일이 커지는 순간 패스트 블러 값을 줘보죠. 자, 패스트 블러는 아까 1초 상간에 스케일이 커졌으니까 시간을 1초로 갔을 때 블러리스 스톱워치, 그리고 시작 위치에 왔을 때 블러의 값을 좀 줘보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적당히 한 50 정도 줘볼까요? 그랬더니 흐릿한 요런 영상이 슉 하고 선명해지면서, 50이 너무 많았군요. 조금만 줘보겠습니다. 20 했더니 흐릿한 영상이 스케일이 커지면서 이렇게 보케 이미지 소스와 함께 어우러지는 영상이 완료가 됐네요. 자, 다시 한번 결과를 첫 위치에서부터 봐볼게요. 그래서 뭐 무비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때 사용하면 재밌을 이런 영상을 완성해 봤습니다.